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 없는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앞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부모님 생각해 보시라고 골라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소개하는 작품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뒷부분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작품 끝날 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김인숙 작가의 조동옥 파비안느 만나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김인숙 작가의 조동옥 파비안느인데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각종 문학상을 발표하죠. 올해 2010 동인문학상의 주인공이 바로 김인숙 작가고요. 작품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올봄에 소개했던 안녕 엘레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작품 조동옥 파비안느는 동인문학상 수상자 그 안녕 엘레나 작품집에 실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인숙의 조동옥 파비안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동옥 파비안느 김인숙 수령홍주 묘지는 중앙박물관 도록 134면에 나와 있다. 고려 1335년 충수광 복위 4년의 것으로 기록된 이 묘지의 화보는 희고 매끈한 재질의 고급 종이로 묶인 도록 속에서 유독 거무튀튀하다. 고려시대의 묘지는 판석에 글을 쓸 면을 잘 다듬고 그 위에 지문을 음각한 것이 전형적이었다. 라고 도록은 설명한다. 수령홍주의 묘지는 600년 이상을 땅속에 묻혀 있었다. 한 뼘도 안 되는 길이로 축소된 화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대원 고려 국고 수령홍주 묘지명이라는 글자가 해독된다. 아래로 쏠린 바람의 결을 따라 그 다음 줄이나 다시 그 다음 줄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김씨위 귀족. 김씨는 귀족으로서 그 기원은 신라초부터이다. 그 다음 글자의 뜻은 시속의 전하기로는 금괴가 하늘에서 내려온 까닭으로 그것을 성으로 삼았다고도 하며, 한문 실력이 일천한 그녀에게 몇백 년 전의 글자들을 해독하는 일이 쉬울 일은 없었다. 띄어쓰기도 없는 지문은 마치 무슨 암호 같았으므로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추리력뿐만 아니라 상상력까지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한한 끈기로 한자 한자 더듬어 나갔고 마침내 그녀가 필요로 하는 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묘비명의 내용은 사랑하는 딸이 멀리 가니 근심과 번민으로 병이 생겼는데 그 후 때로 더했다 때로 덜했다 하다가 원통 3년에 이르러서는 병이 더하고 약도 효험이 없어 9월 을유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 55세였다. 나이 55세에 세상을 떠났다? 수령홍주는 55세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 엄마는 환갑을 한 해 앞두고. 그녀의 어머니는 환갑을 한 해 앞두고 세상을 떴다. 당신은 귀하게 태어나지도 못했고 많은 자식을 두지도 못했으나 수령공주보다는 몇 해 더 세상을 살았다. 그녀가 어머니와 헤어진 지 16년이 되는 해였다. 그 16해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딸을 두고 멀리 가니 근심과 번민으로 병이 생겨 그 후 때로 더했다 덜했다 하다가 세상을 떴을까. 넌 나처럼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묘지에 관심이 많아?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게 신기하잖아. 별게 다 신기하네. 피곤해. 아휴, 나 박사 논문 쓰다 내가 땅속에 묻히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오자 그런 거잖아. 맛있는 거 시켜줄게. 편지함에 뭐 꽂혀있는데? 봉투가 외국에서 온 것 같아. 그래? 브라질. 자기 브라질에 아는 사람 있어? 아니야. 들어가자. 배고프다. 뭔지 궁금하다. 뜯어봐. 아니라니까. 배 안 고파? 16년 만에 받아보는 엄마의 편지라. 대체 이게 어느 나라 글씨야? 영어도 아니고 비석 탁본처럼 암호 같잖아. 이번엔 어떻게 암호를 푼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다 가셨습니다. 눈을 감으실 때 그분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제 이 세상과는 달리 편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당신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편지에는 어머니의 죽음이 평화로웠다고 쓰여 있었으나 그녀로서는 대체 평화로운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 어느 순간에 행복했을까? 그녀가 땅에 묻힌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시기적으로만 말한다면 분명 어머니와 헤어진 뒤부터의 일이다. 그 후 여고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산 집은 도심 외곽에 건설된 단독주택 단지에 있었는데 단지 내에는 부지만 조성되고 집은 지어지지 않은 공터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터를 가로지르다가
그녀는 땅에 반쯤 묻힌 참빛을 발견했다. 어? 저게 뭐지? 빛 같은데? 빛이다, 참빛. 그녀가 그 참빛으로 땅을 긁자 마치 머리카락에 촘촘히 박혀있던 이와 석회가 쏟아지듯 봄날의 잔풀뿌리들이 흙 바깥으로 돋아났다. 참빛의 무엇이 그녀를 끌어당겼는지는 모른다. 그녀는 참빛을 가지고 돌아와 책상에 올려두었다. 그 해에 그녀의 아버지는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었다. 젖은 땅에 삼나를 깊숙이 넣어 한삽을 퍼내자 흙에 속살이 드러났다. 마치 삶은 감자 속살같이 김이 오르며 포실하게 부서질 듯한 흙 속에는 자잘한 돌멩이들 뿐 아니라 담배꽁초와 볼펜심 하나와 뜻밖의 손잡이가 사라진 망치머리 하나가 묻혀 있었다. 아버지가 멀리 던져버린 망치머리를 그녀는 얼른 달려가 주워 다시 책상 위 찬빛 옆에 갖다 두었다. 됐어. 너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요? 어떤 엄마요? 너 버리고 브라질로 도망간 그 엄마 말고 지금 너 먹여주고 재워준 엄마 말이다. 엄마가 왜요? 너 걱정하더라. 뭐든지 다 주워오는 것 같다고. 심심하면 땅 파면서 논다고. 응? 아니 이게 다 뭐냐? 이 찢어진 풍선 조각에다가 여자 팬티까지. 흙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너 대체 뭐가 되려고? 제 꿈이요? 제 꿈은 가장 큰 삽, 포크레인 같은 걸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파고 또 파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고 싶다고요. 아니다. 너 이러는 거 이해는 한다. 네 엄마 너 버리고 이혼한 건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 안다. 내 잘못이라는 거. 하지만은 널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건 아니었어. 네 엄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 자라. 아버지는 늘 노력하는 타입의 사람이었고 그건 새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반항하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쪽을 택한 그녀도 다를 것은 없었다.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새어머니의 뱃속에까지 전해졌을까. 그녀의 이복 동생은 태어나는 순간 너무나 조용하게 울어 산모와 의사와 간호사를 동시에 놀라게 했다. 고작 한삽을 품면 쏟아져 나오는 마른 흙 묻은 잡동산이 대신에 좀 더 깊은 땅 속에 젖어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였을 것이다. 당시 그녀가 만나던 남자는 그녀보다 늦은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가 필요로 하는 논문의 자료 중에 묘지명이 있었다. 자, 탁본 복사한 거야. 와, 그럼 이건 땅 속에 있던 거야? 무덤 속에 묻혀 있었지.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여. 시커먼 흔적 같은데. 탁본 복사한 거니까. 복사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고 지석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고. 이건 백제 사람인 흑지상지 거야. 흑지상지? 신기하다. 축축하고 흙 냄새가 나. 삽 따위로는 퍼낼 수 없는 더 깊은 곳의 축축함. 얘 왜 이러냐? 진짜 묘지명에 꽂혔나? 네가 내 논문 대신 써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다른 묘지명 있으면 얘기해줘. 그래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보자. 이건 남편이 자기 마누라 묘지명을 쓴 거야. 묘지명 내용은? 그냥 뭐 그래. 착하고 아름답고 살림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신 그런 여자였다. 뭐 그런 식.
그런데 재밌는 건? 재밌는 건? 아내의 이름은 누구였다라고 묘지에 분명히 써놓았다는 거야. 여인들의 묘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냥 무슨 씨였다고 성만 밝히게 마련이지. 그런데 이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경혜야. 왜? 아내 이름이 경혜야. 네 이름하고 같아. 경혜? 경혜야. 우리 결혼. 난 너만 좋다면.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야, 왜 매번 결혼은 싫대? 그리고 그 성령 얘기는 대체 뭐냐? 오래전에 굉장히 이상한 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오는 거야. 나는 그때 겨우 16살이었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니 얼마나 보기 흉했겠니. 아무리 적게 먹고 나중엔 아예 굶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루 몇 차례씩 토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배는 계속 불러오는 거야. 혹시 애기야? 혹시 이러다가 터져버리는 게 아닐까. 정말 겁이 나더라. 아들이었어? 딸이었어? 몰라. 지금까지도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아들로 태어났을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남자로 커서 여자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었니? 성령이었어. 16살 때 일이야.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거든. 엄마는 이혼 때문에 내 배가 불러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지. 나도 뭐가 뭔지 몰랐어. 그냥 정신을 차리니까 아빠 집에 와 있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물었지. 무슨 일이 있었니? 난 아버지한테는 성령 얘기 안 했어. 결혼하자. 싫어. 결혼은 싫으면서 날 만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족해?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든지. 그만 가라. 늦었어. 너 이젠 말해줄 때도 되지 않았니? 너 왜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지. 네가 왜 그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에 집착하는지. 내가 잠잘 때 가위에 눌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 간다. 그 남자와 헤어진 후 그녀의 기억에는 그의 손만 남았다. 손이 어찌나 크던지 손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을 전부 덮을 수 있을 정도였다. 대체 연애에 그런 큰 손이 무슨 소용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는 어떻든 그 손에 매혹되었다. 같이 누워있다 졸리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잠이 들었다. 그의 손 위에서 어둠은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주 숨이 막혔고 무슨 까닭인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손이 큰 그 남자와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수령옹주 묘지의 탁보는 그 남자가 남겨놓은 짐 속에 들어있었다. 산도 장한 그 터요. 물도 아름다운 그 물가로다. 길한 조짐 있는 터에 무덤을 편안히 모셨으니 누이 무덤에 누구의 분뇨인가. 천년 지난 뒷날에도 이글 상고하는 이 있으리. 죽은 옹주라기보다 무덤에 받쳐진 시문 같네. 그런데 시문에 쓴 사람 말은 틀리지 않았어.
670년이 흘러 내가 흙 속에 묻혀있던 그 글을 읽고 있잖아. 연우지치 연간에 황제의 명령이 있어 왕씨의 딸을 찾았는데 옹주의 딸이 뽑히는 축에 들어 지금 하남 등처 행중 서성좌승 시련문에게 출가했으며 정한 옹주를 봉하였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원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건너는 해가 없으며 왕실 친근의 귀한 집이라도 숨기지 못하고 모자가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으니 슬픔이 뼈에 사무치고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게까지 되는 자도 한두 명에 그치지 않았다. 전하에서 지극히 원통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으랴. 통입골수. 통입골수. 아픔이 골수에 스며들다. 통입골수. 통입골수. 그 복받은 여인이 딸을 궁녀로 빼앗긴 후 그 슬픔이 골수에 스며들어 끝내 세상을 떴다.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정한. 안 된다. 널 보낼 수는 없다.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이 애미가 이 어미를 죽여주시오. 통입골수. 그 여인은 죽는 날까지도 딸을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와 헤어져 있던 16년간 단 한 차례도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러기 위해서 그녀를 떠났음을 알게 된 것은 세월이 너무 흘러 다시는 아무것도 되돌이킬 수 없게 된 뒤였다. 애를 쓰면 어머니의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후에 날아온 편지에는 그녀에게는 지워진 어머니의 16년이 기술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삶이 낱낱이 들어있는 편지는 그리하여 마치 묘지명 같았는데 포르투갈어로 씌어진 그 편지를 해독하기 위해 그녀는 묘지의 한자들을 해독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의 노력을 바쳐야만 했다. 포르투갈어라니. 묘지명 같은 편지였어. 어머니 이름이 파비안느? 브라질 이름인가? 편지를 쓴 사람은 그럼...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온 당신의 나라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입 밖에 내 말하진 않으셨지만 그리움은 어머니에겐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닷가에 앉아있을 때도 바다에 등을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겐 브라질의 바다가 당신이 떠나온 땅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바다를 의미한다는 걸 나는 이제 와서야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해 내 생일 저녁에 어머니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해합니다. 내 출생이 어머니에겐 슬픔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만은 당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편지를 쓴 아이의 나이는 16. 서양식 나이이니 그녀와 어머니가 헤어진 횟수와 똑같은 나이이다. 그녀에겐 삭제된 세월이 그 아이에겐 전부였다. 그녀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 답장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무슨 수로 답장을 쓸 것인가? 그녀는 포르투갈어라고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그녀는 기억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을 떠올렸다. 경혜야, 밥 먹자. 엄마는 왜 꼭 그렇게 앉아요? 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나간 문이니까. 아니다, 밥 먹자. 브라질의 바닷가에서 바다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에 겹쳐졌다. 17년 전, 아버지와 헤어진 뒤 어머니는 방에 눕거나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문 쪽을 향해서는 앉지 않으려 들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버리고 떠난 문이었다. 당신을 배반한 생을 향해서는 시선조차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바늘에 손끝만 찔려도 눈이 붉어지던 여자였다. 젊어서는 가난한 수재로 알려졌으나 나이 들어서는 하급 공무원에 불과하게 된 아버지가 아주 일찌감치부터 집 바깥으로만 떠도는 동안 어머니는 당신 홀로 가난과 모욕과 싸워야만 했다. 더 이상 당신을 안고 싶지 않아. 당신 어떻게? 어떻게? 안고 싶은 여자가 생겼소. 미안하오. 어떻게 당신 나한테, 경애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시골 초등학교 선생의 딸로 태어나 가당찮게도 피아니스트가 평생 꿈이었던 어머니. 때로는 가난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으나 때로는 모욕이 가난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모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견디는 것뿐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당신의 고향을 찾아갔다. 아름다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었던 여행의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먹을 것만 봐도 토하기부터 함으로써 어머니를 괴롭혔다. 당신 자신의 불행이 생의 모든 것을 압도해버린 순간이라고는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경혜야, 왜 그래요?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싫어. 병원 안 갈 거야. 그럼 이야기라도 먹어, 제발. 싫어. 약 먹기 싫다고. 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이거라도 먹자. 가자. 자. 자. 옳지. 옳지. 그래. 약 먹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약까지 다 토하고 너 왜 이래 정말. 엄마 아빠 이혼한 것 때문에 그래? 우리 브라질 가서 살자. 네 외가쪽 친척들 죄다 브라질에 있어. 가자. 가서 사는 거야. 견디면서. 견디면서 사는 거지 뭐. 어머니는 이곳에서 두 번 결혼하셨습니다. 한 번은 세탁소를 하는 한국인, 또 한 번은 그 세탁소에다 늘 옷을 맡기던 브라질 사람하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세탁소에서 일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머니가 빠는 빨래만큼 하얀 빨래는 없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늘 기운 차신 분이었고 씩씩하셨습니다. 욕도 잘하셨지만 그 욕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 때문에 화가 난 어머니가 그 옷에 구멍을 내버렸을 때 옷을 맡긴 사람은
사과를 받는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 루시우였습니다. 비록 2년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룩이라곤 하나도 없는 옷을 입고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성공적인 결혼이라곤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장례식단은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싸움을 할 때거나 슬플 때는 물론이거니와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나는 개잡년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든 그렇게 말해야 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의 인생이 농담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묘지는 말이 남기지 못한 흔적이다. 평생을 다하여 말해도 다 말해지지 않는 것. 그것은 돌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그 돌이 묻힌 흙에 숨결로 남았다. 죽음 앞에서 끝내 다하지 못한 것들은 비통하였을까? 딸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낸 것은 어머니였다.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주 냄새를 풍기며 밤늦어 돌아오던 어미는 딸의 뱃속에서 아홉 달, 열 달을 채워가며 자라나고 있던 생명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엄마. 그래, 경아. 내가 잊어버려.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하루가 지난 뒤는 잊어버릴 거야.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 자, 이건 뭐야? 남들이 듣는다. 남들이 들어. 소리 지르지 마. 소리가 들리면 안 돼. 남들이 알면 안 돼. 음악, 음악. 조용히 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니 조용히 해. 어머니는 그 빨갛기만 한 생명의 핏덩이를 그 자리에서 갖다 버리지는 못했다. 내팽개쳐진 아이 앞에 이르면 어머니는 딸의 퉁퉁 부은 젖 대신 자신의 마른 젖을 물렸다. 아무 일도 아니다.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경혜야. 너 아니?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동정녀였어. 네가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니? 그 빨갛고 쪼글쪼글한 얼굴에 빛이 비치는데 울음소리는 또 얼마나 이쁜지 맑은 종소리 같더라. 처음으로 뒤집게 할 때 엄마 하고 부를 때 축복받은 것 같았어. 경혜 네가 준 기쁨은 그 후에 내가 받은 모든 배신과 상처 열 배 합쳐놓은 것보다 컸단다. 하루가 지난 뒤에 어머니는 말했다. 뭐 잊어버릴 것도 없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넌 아빠한테 가거라. 그리고 잊어버려. 아무 일도 없었잖니.
난 브라질로 갈 거다. 넌 잊어. 잊고 사는 거야. 그럼 돼. 다시 하루가 지난 뒤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편지를 쓴 아이가 궁금해하는 그녀의 16회. 그녀는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으며 연애를 하고 여름이면 냉면을 먹고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먹었다. 영화를 받고 옷을 사입었으며 춤을 추러 다니기도 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그녀는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며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세월은 그녀가 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하다. 그녀는 지난 16년 동안 결코 울지 않았으나 나쁜 꿈은 끝없이 이어졌다. 꿈을 꿀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등을 보았다. 내 아기. 미안해. 아직 내게 준비된 말이 너무 없어서. 넌 어디 있니? 박물관에 새로 이전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진짜 많네. 금속문이 어딨지? 저기요. 네. 금속문 전시실은 어디 있나요? 아, 금속문 전시실이요? 저쪽으로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개관했을 때 그녀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장판처럼 인파로 북적거리는 박물관에 갔다. 그녀는 간신히 금속문 전시실을 찾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행방불명되었다는 기록을 남긴 묘지는 탁본이 아니라 버젓한 실물로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다. 무심코 판 흙 속에서 아직 살과 뼈가 남아있는 시신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가슴이 더럭 내려앉았다. 금속문이 실제로 있었어. 탁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연 사라진 적이 있기는 했을까? 저건 다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혹시 사라져 알 수 없는 곳을 떠돈 건 내 시간이었을까? 금속문 전시실 잘 찾으셨네요. 아, 예. 묘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묘지예요. 딸을 공료로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설명서까지 있어요. 설명서요? 네. 어머니의 마음. 외적의 나라 공료로 끌려간 딸을 그리다 병들어 죽어간 어미의 기록. 공녀를 나라 밖으로 떠나보내는 날이 되면 딸과 부모가 옷자락을 부여잡아 끌다가 난간이나 길에 엎어집니다.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자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기절하거나 피눈물을 흘려 실명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충수광 보기 4년에 이곡이란 사람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
충수강 복이 4년은 1335년. 바로 수령홍주가 세상을 뜬 해이고. 그럼 이 묘지가 땅에 묻힌... 어? 저건... 삽으로 퍼낸 땅소, 묘지 바로 옆. 그 젖은 흙에 묻히며 묘지는 뭘 생각했을까?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 모든 것의 원인이며 모든 것의 결과다. 그날 박물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편지를 땅에 묻었다. 어느 날 흙에 묻힌 참빛을 발견했던 옛날 살던 동네의 공터는 이제 주택단지가 되었다.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번져나오는 그곳의 집들에는 어미가 살 것이고 딸이 살 것이고 그 딸의 머리에는 오래전 그녀의 머리에서 어머니가 참빛으로 긁어냈던 이 같은 것도 살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 묻히는 것들은 구태의 연한 대로 얼마나 많을 것인가. 천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그 편지를 발견한다면 그녀가 수령홍주의 묘지를 해독하기 위해 글자 한자 한자를 찌워내던 것처럼 그 묵은 글자들을 해독하기 위해 밤을 새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편지의 여백에 한 문장을 덧붙인다. 날 아기야, 동이 골수 정원. 아마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중앙박물관 금성문실에서 본 것이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의 줄에 밀리느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자리에서 바라보았던 것. 그것은 전시실의 유리에 비친 아이를 낳는 어미의 모습이었다. 전시실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 아이를 낳는 여인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전시실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정말 아이를 낳는 여인이 있었다. 양쪽 팔에 아이를 하나씩 안고 도도하지도 연약하지도 천박하지도 않게 웃고 있는 그 여인은 그 씩씩한 팔을 흔들며 사람들을 지나 유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생애 마지막 16년 동안을 개잡년으로 보냈으나 누구도 그를 개잡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 조동호 파비안네였다. 조동옥, 파비안느 함께 하셨습니다. 김인숙 작가 저희가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조동옥, 파비안느라는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결국 조동옥, 파비안느 이게 뭘까? 사실 이제 작품에 접어들면서는 뭐지? 했는데 그게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끝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딸의 딸을 안고 이제 브라질로 간 건데 와, 어떤 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 뭐 말할 수 없이 아팠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도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도 그 자신의 죄를 그 딸 대신
혹은 또 딸의 죄를 자신이 대신 이렇게 갚고 싶은 심정이었을 텐데 그것이 그냥 현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딸로 태어나고 엄마로 태어난 그러한 원죄를 대속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 작품을 쓰시게 된 동기는 뭐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어느 날 우연히 그 조동욱 파비안의 그 소설 속에 수령옹주의 묘지명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묘지명을 탁번을 해서 복사를 한 그 걸 얻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예, 그게 이제 그 묘지명 미리 설명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묘지명이라는 게 그 무덤 옆에 묻혀 있는 돌이잖아요. 네. 그걸 탁번으로 해서 복사를 해낸 그 종이를 봤을 때 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묻힌 어미의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채로도 그 이제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엔 전혀 내용을 몰랐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소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 작품을 함께한 후에 그 비문, 비석에 적힌 네. 글귀에 대해서도 네.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작가께서도 자신의 그 묘지명에 대해서 이 글을 집필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 보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작품 속의 표현처럼 흙 속에 묻힐 때, 네.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작가님의 묘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어쩌다 한번 진지하게는 못해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진지하게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예, 네. 어쩌다 한번 스치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으면 좋겠다. 남길 말이 많아서도 아니고 남길 말이 하나도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 그냥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무것도 안 쓰여진 그런 비문이 내 옆에 묻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아, 가슴이 좀 어머어게지네요. 네. 진짜 네. 이 삶이라는 이 같은 시공간 네.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네. 공감이 가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그래 뭐 남길 것이 예. 얼마나 많겠으며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 예. 하게 되네요. 예. 요즘도 작품 때문에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소연세자한테 네. 그 굉장히 관심을 두시고 집필을 네. 하시고 책을 내셨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아 요새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연재의 내용이 연재의 배경이 그 열대의 섬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번 가장 최근작이었던 소연세자는 그 시간의 거리를 두고 소연세자를 봤다면 이번은 공간의 거리를 두고 전혀 낯선 사람들, 낯선 상황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곳을 무대로 두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주셔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해서 감사의 네. 말씀 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김인숙 작가의 조동욱 파비안느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